지금부터 제 80회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반대와 야당의 저항을 짓밟고 끝내 임의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여 하고 있습니다. 임의선 후보자는 이미 도덕성과 또 자격에 있어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해명조차 남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과 자질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후보자 남편은 점심시간에 주식거래를 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90% 가까이 업무시간에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내부 정보나 이해 충돌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주식 보유 내역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합작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금융당국과 검찰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과반이 넘는 국회의 야당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55%도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청와대와 여당만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명백한 결격 사유까지도 덮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도 국회도 여론도 덮고 모두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마저 자신들의 이념코드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민주정부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더 이상 이 정권의 폭주를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순방 중 전자결재가 아닙니다. 잘못된 인사를 국민들께 사과하고 조국 수석을 파면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 통첩을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김경수 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이런 이 정권의 사법방 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증거인멸 능력도 도주 우려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고령에 질병이 있어도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독재적 행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우절에 정부의 실정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CCTV와 납세 기록을 뒤지고 전화를 걸어서 겁주고 심지어 영장도 없이 어린 젊은 대학생의 집에 무단 침입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모욕죄 뭐 이런 법, 저런 법 마음 내키는 대로 다 갖다 붙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파 유튜버들까지 죄를 엮어서 탄압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방송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잡혀가야 한다면 이 나라가 도대체 민주국가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반문에는 서슬이 퍼른 이 정권이 친문 집단의 범죄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사람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경찰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은 수사도 안 하고 뭉개다가 결국 특검이 수사를 하고 나서야 범죄가 밝혀졌습니다. 손혜원 사건, 김태우 조사관 폭력 폭로 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도 현 정권 청와대 실세 총리 총경 연루설입하다 한데 지금껏 수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5년 전, 10년 전의 사건들을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반대편에 서면 죄가 없어도 고초를 치르고 대통령 편에 서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멀쩡한 상황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서글프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쓰고 대통령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정권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보자 색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이 정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직원들 전화를 뒤지고 사찰을 일삼아 왔습니다. 지난 정권 내부 고발자들은 영웅처럼 떠받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런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고발까지도 친문 무죄, 반문 유죄인 것입니까? 이러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라고 하는 비아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불의에 맞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이분들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당의 중차대한 책무입니다. 대자보 대학생, 우파 유튜버 등 정권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도 받고 또 세심하게 조사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국정 운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야당 무시의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기에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 또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는 것인지 듣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당은 지금 정부와 함께 총선용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재해 추경과 그리고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또 폄훼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위한 민생 그리고 민생재해 추경을 제대로 편성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입니다. 또한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이 선거제와 공수처 패스트트랙을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과 야합한 일부 바른미래당 세력이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저희로서는 이러한 국회에 있어서 더 이상 국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여당의 일방적이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국정 운영과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회의 파탄의 길로 이룰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오만의 도가 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당대표는 240석 운운하는 것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를 한
함께 놀면서 예산 배정 이 TF를 한다고 하면서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호주머니를 ATM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당의 일방적이고 강행적인 이러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강행할 경우 국회는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파탄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올인과 사법부 압박이 제대로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민의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우려, 이런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보석한 것은 법률적으로 보아서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 특검은 반쪽짜리 특검이었습니다. 드루킹 제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경수 지사를 보석허가한다. 이것은 증거를 인멸해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재판 준비와 추가 보강, 추가 증거 보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김경수 지키기 외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런 보석허가 결정을 보면서 이 차베스 정권이 베네수엘라 사법부를 생각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이러한 좌파 독재의 길을 가는 데의 장점은 결국 사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서 차베스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 친차베스 법관을 대거 앉히고 대법원을 순하게 해주고 대법관 탄핵을 용이하게 만들어서 반대 성향의 법관을 퇴출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베네수엘라의 사법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과 외압에 휘둘리는 그러한 사법부를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 집행정지는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공정하게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전 대체 산업을 지금 어제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가져온 부작용이 매우 심각합니다. 탈원전은 말 그대로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백신은 탈원전 포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전 해체 산업 육성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전망 자체도 불확실하고 원전 해체 산업이 결국 원전 산업과 비교했을 때 산업 규모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원전 해체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은 손에 스마트폰 들고서 공중전화 찾으러 다니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전 해체를 논하기 전에 탈원전 해체를 논하십시오. 탈원전이야말로 경제 해체, 산업 해체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임의선 후보자를 운영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는 반드시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보고 또한 국가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오만함의 그 거치를 어쨌건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은, 제1야당은 더 이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또 이 사항을 돌파,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정당, 책임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일 청와대는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이제는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지났지만 공영방송인 EBS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여는 지도자라는 타이틀로 김정은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으로 웃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은을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습체제에서의 이 최연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에는 이런 세습으로 왕이 된 그 어린 왕들이 참 넘칩니다. 이 24대 왕이었던 제가 몇 왕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24대 왕이었던 헌종은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순전은 11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고종과 단종과 명종은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13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BS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또한 KBS에서는 최근에 도울이라는, 저도 이 우리나라의 지성이고 저도 좀 좋게 봤습니다만 참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 도울 선생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괴뢰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한 국민묘지에서 파내야 된다는 그런 망발까지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괴뢰면은 지금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갔던 지금의 대통령은 또 무엇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울 선생은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족 상장의 주모자인 김은봉에게 유공자로 지정하고자 지금 무척 이 정권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제는 공영방송 예, 드라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MBC는 지난 한해 무려 1237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공영방송입니다. 무려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김은봉에 위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1야당은 이 MBC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김은봉은 6.25 전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았고 북한 정권 수립의 핵심이며 휴전 이후에는 남파 간첩단의 훈련 지휘를 맡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말로만 이념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행동으로 여야가 또 국민이 통합하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후인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에게 묻겠습니다. 김경수 보석 석방해준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경수를 구속한 성창호 판사처럼 문재인 검찰에서 수사받고 피고인으로 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면 김경수 출근해서 점심에 킹크랩으로 식사하라고 구속해준 겁니까? 도청에 출퇴근도 자유롭게 하고 외출도 자유롭게 해주고 왜 그랬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조건 달아서 외출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 필요적 보석이라고요?
그래도 재판장 마음대로 조건 달 수 있다는 거 우리 법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건을 걸고 석방 아닌 석방을 하였습니다. 가택연금 수준입니다. 이런 보석이 대한민국 법에 있습니까? 재판장의 재량이라고요? 뭐 이런 재량이 다 있습니까? 판사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창호 판사처럼 수사받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인가요? 이제 판사들은 재판하면서 당사자에게나 피고인에게 훈계하지 마십시오. 누가 누구를 훈계합니까? 법원의 명예, 법원의 권위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말입니다. 김경수 석방의 날 4월 17일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법원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한국전력을 비롯한 3천여 곳의 공공기관이 통일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통일 문제의 이해, 북한의 이해 등이 교육 과목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시각과 방법론,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 등은 국민의 개개인마다 다르며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이념 등을 국민의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시키려는 행위를 문재인 정권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치와 파시스트로 대변되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일 교육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특정 이념과 정책을 강제로 주입시키는 교육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즉시 부처에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관련법 제정 개정을 통해서 막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지출촉진법이 아닙니다. 버는 수입은 빚부터 먼저 갚고 국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아껴 쓰는 나라 살림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빚 대신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 세대들의 의무와 책임을 담은 건전 재정법입니다. 2007년도에 입법 제정 당시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던 법안의 제목도 국가 건전 재정법이었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법도 1조에서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 채무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국가가 빚을 질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지출 또는 조세 감면이 수반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에는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법률로만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더 굳은 세금은 국가 채무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500억 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허들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몇 가지의 제안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년 연속에서 집권 이후 매년 정책 실패를 뗀비라는 추경 정권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추경, 정부가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만 첫째, 국가재정법 요건에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이요. 불과 한 달 전인 3월 19일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부도 지난주 4월 10일 3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 부양 추경을 제출한다?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입니다. 법적 여건을 충족하려면 대규모 재해와 재난 여건에 근거한 미세먼지, 포항지진, 강원도 산불 대책 사업들만 편성돼야 할 겁니다. 둘째, 재원이 없습니다.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25조 원의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만은 빚 갚고 지방에 주고 남은 건 629억 원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세입 재원으로 써야 할 한국은행 결산상 잉여금 3천억까지 당겨 쓴다고 해도 정부가 생각하는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국채를 더 찍어서 미래 세대가 쓸 돈을 빚으로 당겨 쓰는 적자 추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금년도 예산의 3분의 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서 메우려 하는 재정 중독 세금 퍼붓기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정부 4년 동안 늘렸던 재정 규모를 이 정부 2년 만에 늘려서 다 써버렸습니다. 예산 늘려 돈 쓰는 속도가 두 배 빠르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일자리는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산업의 중추인 민간에서 제조업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단기 알바와 같은 일자리 쪼개기 사업을 재정에서 한다는 것은 발목 안 푼데 손등 끓는 격입니다. 내년도 결국에는 내년도 총선을 앞둔 청와대의 포퓰리즘, 세금 포퓰리즘이 추경이라는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당이 전국을 돌면서 예산 정책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노리고 있는 총선용 세금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폭탄을 안고 태어난 오늘의 2030 청년 학생들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운명입니다. 빚내서 더 쓴 예산 때문에 물려받을 국가 부채, 부모님들께서 받으시는 연금 돈 때문에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납부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이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예산과 재정의 정치적인 활용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호소합니다.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가위에서 이 청년기본법을 두고 소관 상임위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 안에서 정부 및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또 논의가 지연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청년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청년기구가 없어졌다는 한탄이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청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도 폐지가 됐고 그래서 청년층과의 소통 채널과 플랫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청년 플랫폼은 일자리위원회 분과 수준으로 전락한 뒤에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익을 가장 우선에서 실현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지를 담은 수검 법안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 등원 첫날 제가 우리 당 의원님의 전원 서명을 받아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간
기재위, 청년미래특위, 다시 여가위로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해 제가 청년미래특위를 통해서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처 이견을 이유로 몇 개월을 호성세월하다가 이제서야 국무조정실을 소관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법안들이 정부 수용 의지가 있을 때 통과되기 수월한 현실을 감안하면 솔직히 이러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에 청년기본법이 계속 미뤄진 것이 아닌가 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또다시 소관 상임위를 바뀌게 되면 또 몇 번의 또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관 상임위에서 최종 마무리할수록 할 수 있도록 민주당 안에서도 빠른 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이 청년기본법을 미룰 수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이 청년기본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민생 경제가 지금 파탄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신용조차 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정말 막가는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민생 걱정하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 얘기만 입만 열면 총선 얘기하면서 260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전략이 뭔가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라치기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살포 이겁니다. 지난 2월부터 전국을 돌면서 소위 예산투어라는 것을 했는데 언론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선심으로 남발한 예산이 하겠다고 한 예산이 무려 134조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분들이 추경 당정협의 했는데 총액을 정해놓고 매표 항목 끼워넣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총선용 추경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청년수당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취업하지 못한 청년 8만 명을 뽑아서 한 사람당 50만 원씩 6달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1차로 5만 명 가까운 청년들이 신청을 했는데 1만 명 조금 넘는 인원이 당첨이 됐습니다. 일자리에 목말라 하는 청년들이 현금 300만 원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식량 배급 받기 위해서 줄 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탈락자들은 SNS를 통해서 같은 취준생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주냐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인원만 3만 6천 명에 달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을 두고도 부직하지 않고 오래 놀수록 우대해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나오고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청년들에게 푼돈 몇 푼 쥐어주면서 줄 서라고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6개월 동안 30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번듯한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기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 전환하겠습니다.